넷플릭스 드라마 도적의 정은밴드가 OST로 참여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도적. 네. 굉장히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네네. 대작이라고 네, 하던데 한번 대작입니다. 시원하게 홍보해 주시죠. 네, 거기에 이제 OST가 다섯 곡이 발매가 됐는데 네네. 그 중에 한 곡은 저희 이름으로 이제 발매가 네, 됐고, 정원밴드로. 네, 그리고 정은밴드 민경 씨가 작곡한, 노래를 부르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한 곡은 저희가 작곡한 곡을 카리나님께서 잘 나간다, 황명은. 저희가 잘 나가는 건 아니고요. 아, 카리나님이 잘 나가시는 네. 거죠. 잘 나가는 분이랑 함께 이제 네. 또 작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 네. 뜻깊은 그럼요. 작업이었겠네요. 저 네. 깜짝 놀랐어요. 카리나님이 부르신다 하셔가지고 이런 날이 오는구나. 혹시 보셨나요, 아, 가서? 못 아, 봤죠. 제가 디렉을 못못 봤. 디렉은 못 가셨구나. 아, 봤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도적의 OST 중에 한 곡은 정은 밴드로, 한 곡은 정은 밴드가 쓰고 카리나님이 부르는. 네, 맞습니다. 아, 굉장하네요. 네, 그 좋은 기회여가지고. 허브 영화의 정은 밴드 카리나라는지 이게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도적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요. 또 다음 홍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길드 어쿠스틱 기타 M120 울트라 초대박스에 네. 저희가 이제 사장님이 미쳤어요를 40%부터 이제 붙이기 시작하는데 45%니까 충분히 미쳤습니다. 충분히 야, 미쳤어. 제대로 미쳤죠.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오늘 거를 미리 좀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45%짜리가 하나 있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미쳐서 47% D150CE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51%. 이건 이제 미치다 못해. 이제는 뭐 거의 정신줄을 놓은 상태가 된 거죠. 그렇죠. 네. 51% OM140CE까지 오늘도 와. 이렇게 세 대의 길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호재, 엄청 호재. 좋은 호재라고 볼 네, 수가 그럼요. 있겠죠.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0% 할인율이란 없던 수요도 생기는 그럼요. 할인율. 네. 그리고 그 할인율이란 네가 살 확률. 그렇죠. 네. 그래서 45%의 할인율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118만 7,500원에 할인을 적용하면 65만 원이 와. 됩니다. 굉장하죠. 우리 사장님이 웃기는 게그 포인트가 할인율을 정하고 가격을 거기에 맞춰서 깎는 게 아니고 가격을 정해놓고 할인율이 적을 수 있는.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를 할인해야 하느냐, 할인율을 뒤에 정하는 정말 자기 신기한 멋대로 단수법이야. 할인하는. 네. 그래서 65만 원에 맞춰서 45%가 됐고요. 다음 시간은 98만 9천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언더로 내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47%. 이건 45%를 하면 이제 앞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80만 원 언더로 내리고 싶어서 51만 원. 네. 다 이제 대단하셔. 딱 보면은 왜 이딴 말도 안 되는 할인율이 나왔는가라는 게 뒤에 할인 가격을 보면 그렇죠. 네. 가격에 맞추고 여러분들이 있구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59만 원까지는 못 내렸던 거야, 아, 참아. 그랬던 거죠. 참아. 네, 참아 못 내리고. 네, 65만 원입니다. 잠깐 쳐봤거든요. 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65만 원이 소리면 솔직히 의미가 좀 있어요. 아, 의미가 예, 있죠. 의미가 좀 네,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65만 원. 오늘 모델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99.5cm, 무게는 1.66kg, 두께는 102mm, 구프레 뒤뚤레는 79mm입니다. M 콘서트 쉐입이고요. 상판은 솔리드 아프리칸 마호가니, 측후판 솔리드 아프리칸 마호가니 해서 아프리칸 마호가니 올솔입니다. 올솔이에요, 네. 올솔. 당연히 올솔이죠. 사실 원래 가격은 120만 원 가까이 네. 하니까요. 네. 피니쉬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프리칸 마호가니 C쉐입 넥이니까 전부 다 아프리칸 마호가니. 마호가니 스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길드 빈티지 18 오픈 기어 튜너의 니켈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본넛의 스트링은 다다리오 포스포 브론즈 012 게이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4.5mm,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406mm, 스케일은 629mm, 프렛은 20 미디엄 프렛이고요. 브릿지 로즈우드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죠. 마를 만큼 말라 있고, 예. 네. 아주 담백합니다. 그렇죠. 뭔가 소고기 뭇국 같은 느낌. 그렇죠. 맑은 그렇죠. 국의 느낌. 담백해요. 확실히, 뭐랄까, 담백해가지고, 좀, 연주 쓸때 부담이 없어요. 기분 좋게 마른 소리도 잘 들리고요. 네, 제가 이걸 겹치는 이유는 앰프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앰프가 없어가지고.
사운드가 괜찮죠? 괜찮죠? 좋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한겨울에 그 모닥불 앞에 앉아가지고 책 읽고 있는 벽난로 앞에서 벽난로 앞에서 앉아가지고 네. 책 읽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따뜻하고 네. 되게 편안한 느낌. 편안합니다. 네. 정말 미세먼지 없는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 그렇죠. 미세먼지 없는 바람. 깔끔한 바람. 깔끔한 바람 맞아요. 어 소리 좋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올솔에 65만 원이면 저는 진짜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네. 마호가니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좋은 그 서브 기타로 쓸 수 있는 그런 기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뭐 다 들어봤네요? 네, 다 들어봤어요. 네. 솔로 라인도 들어봤고. 네. 이건 어떤 곡 들을 건가요? 네, 이거는 정원 밴드 지나간 애들 들으겠습니다. 지나간 애 듣고 오겠습니다. 뿅. 듣고 왔습니다. 지나간에 들어봤고요. 네, 명호 씨부터 바로 지름평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지름평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요 정도 가격이면 한 대 정도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벽난로 앞에서 노래 한 곡 정도는 괜찮잖아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약간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백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는 백반 마호가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리지 않는 사운드, 되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담백한 사운드가 필요할 때 너무 화려하거나 기름진 거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을 때 언제든 갖고 와도 좋을 만한 그런 사운드의 기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울트라 초대박 세일 40%가 넘기 때문에 스쿼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미리 예고드린 것처럼 47% D150C 모델이 디바디죠? 네, 기다리고 있고요. D150 이거는 989,000원 47% 더 할인율이 높아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길드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